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예,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된다. 화평케 하는 사람. 조금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한,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peacemaker입니다. 예. 이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다 어떻게? 예, 싸우던 것도 다 진정이 되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예, 다툼이 없어져. 왜?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조건, 왜 다툼이 일어나요? 왜 화평, 평화가, 내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그게 다 조건적 사랑이 그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화평케,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돼야 돼. 그렇게 될때 비로소 나도 그내 마음속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때그 사람들도 다 화평케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그렇게 미국서 돈을 막 벌고 막 벤츠가 두 대나 사고 팜스프링스에도 별장을 사고 레이크 에러헤드에도 별장을 사고 예 산에도 사고 사막에도 사고 막 이제 보트도 사고 캠핑카도 사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로 이야, 이거 천국 같은 삶이구나. 돈이란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 네, 돈 맛을 그때 봤어. 그때 봤는데, 그돈 맛을 보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여기 천국을 다 잃어버려. 그러다가 뭐에 걸렸다고? 네, 암에 대한 공황장애에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돈이 꽉 차니까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불안이 찾아오더라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딱 만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공황장애가 싹 사라져버려.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게 돼가지고 우리 애들 엄마가 나는 이런 생활을 못하겠다.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39살 때니까 그 애들 엄마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지. 왜? 돈을
막 불고 막 벤츠 사고 별장 사고 막 어.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덩달아서 이제 신이 나서 같이 살다가 갑자기 뭐 갑자기 뉴스타트 한대. 뉴스타트 하면 그 당시 그 뉴스타트 하는 데서 주는 월급이 700불, 70만 원이야. 그러니 애 엄마로서는 이거는 청천벽력이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내가 그랬죠. 난 뉴스타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끝이래.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빌었어. 그럼 난 뉴스타트 안 할게.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당신 성격을 잘 알아. 지금 당신이 뉴스타트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내가 이제 한국 가버리겠다고 하니까 못하는, 나는 그렇게 불편하게 살 수 없어. 왜? 당신의 진심은 뉴스타트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 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는 가정이 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뉴스타트 안 하고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꾸 상대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내가 바꿔달라고 남을 어떻게 하나님 바꿔줘? 왜? 그 본인은 바꾸기 싫은데. 그래서 우린 자꾸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를 우린 많이 주문을 해.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렇게 제가 그때 이제 우리 큰딸애를 피아노 레슨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 피아노 선생님 집에 시간이 되면 이제 데려다 줘야 돼. 그리고 이제 레슨 시간이 딱 30분이야. 근데 30분 동안 제가 이제 밖에서 차 안에서 기다려야 돼. 그때 그차 안에서 기도한 생각이 나. 하나님, 내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 아내 바꾸기 싫으면 절대로 하나님 그거 안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레슨이 끝나고 애를 집에 딱 데리고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자기가 잘못했대. 왜?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생각을 좀 해봤대요. 당신이 하겠다는 뉴스타트가, 그게 나쁜 일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근데 당신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한국 가버리겠다고. 그러는 자기를 보니까 이상하대. 와, 그래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했죠. 그래서 이제, 아, 그럼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뉴스타타로. 그 위마라는 데를, 위마 연구소. 그 이사를 갔어요. 그 이사를 딱 가보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우리는 아주 멋진 집을 사서 바다가 보이고 막 예. 그런데 살았는데 거기 가 보니까 거기 뉴스타트 하는 건물이 무슨 건물이 아니면 1940년도에 아주 폐결핵이 예, 만연했어요. 미국에도 거기 옛날 폐결핵 수용소야. 수용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병실, 입원실 한 개를 이제, 그게 우리 집이야. 그리고 방에 화장실도 없고, 공동 화장실이 있어. 그리고 부엌도 없고 공동 부엌이 있어. 그래서 그 병동 건물 안에 한 대여섯 식구가 사는 거야. 근데 뭐 남자로서는 별로 불편 안 해. 너 내가 밥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남자 공동 화장실 뭐 별로 불편 안 해 우리는. 근데 제가 그만큼 여자를 몰랐던 거야. 부엌도 자기 부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그 모양이고. 그러니까 저는 좋죠. 이제 야 뉴스타트 이제 하게 됐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못 살겠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올라온 게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찬성해서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간다 만다 말도 할 수도 없고 와 보니까 못 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유전자 다 커지고 울증거린 것 같아. 저는 좋아가지고, 이야, 이제, 뉴 스타트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이제 재밌고 좋은 거야. 그래서 울증 걸린 줄도 몰랐어. 그래, 이제, 왜? 거기 뭐, 다 미국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영어도 서툴고, 아야, 뭐, 좋지. 그래가지고, 그 한국 의사, 닥터 리라는 사람이, 새로, 우리 뉴스타 센터 의사로 들어왔다. 대환영.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산책을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제 인사를 하는 거야. 네가 닥터 리냐? 그렇다. 또 폼하면 잡고. 나는 좋아 죽겠지.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러니, 우울증 안 걸리겠습니까? 근데 전 그거 몰랐다고. 그래서 나만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 생활에 이제 적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살면 다 식사도 저 식당에서 단체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는 밥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뭐 서로 얘기 나눌 친구들도 없고 우울증 걸리기 딱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낮에 뭐 이래서 한번 둘러보면 없어. 그럼 사실 그 뭐 병실 안에서 뭘 하겠어. 그래서 어느 날은 저녁이 돼도 없어. 엄마 어디 갔냐고 매일 모른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루 종일 쇼핑센터에 가 있는 거예요. 저 한 시간쯤 운전해서 도시에 내려가가지고 와 제가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자 우리 돌아가자. 뉴포트 비치로 돌아가자. 나 이거 안 해도 돼. 그 사람 말은 지금 제가 그 뉴포트 비치라는 데 화려한 곳에서 잘 살다가 이상구라는 의사가 그 뉴스타트 한다고 그게 위마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구 박사가 다시 뭐예요? 병원을 다시 하려고 내려왔다. 그러면 누가 욕들을 먹게 돼 있어? 아하, 그 마누라가 틀었구나.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는 입장이다. 근데 자기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어. 그러면 자기는 집에 좀 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게 돼버렸어.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뭐 누구를 만난다느니 뭐. 근데 속에서 막 그 배신감, 그게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평화가 무슨 평화요? 소화도 안 되고 막. 내 마음 속에 화평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막 증오심과 분노 막 이런 게 막 끓어오르면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 아주 최고로.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지.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천만에 말했습니다. 잠도 못 자겠고.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
그게 산책로가 아주 좋았어요. 그 산이 이렇게 주위에 많고. 이제 그때 상당히 더운 여름날인데 산책을 나갔어. 왜? 그렇다고 이제 산책 안 하면 나도 우울증,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땀을 벌벌 흘리고 이제 다시 그 캠퍼스로 돌아온 거요. 없는데 그게 이 건물과 건물 만나는 여기 이제 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건물이 이렇게 있는 여기에 물 마시는 데가 있어. 수도꼭지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화분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아, 이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물을 안 줘가지고 다 시든 거야.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담당자가 누구야? 뭐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러지 않겠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고 또 물은 너무 많이 줘도 안 좋다고 그래서 적당히 딱 주고 그다음에 주고 딱 주고 그래서 8개인가 물을 다 주고 나니까 시간이 한 10분 흘러서 그래서 이제 물다 먹고 이제 우리 숙소로 올라가려고 탁 하니까 저쪽에서 거기에 대학도 있었어요. 아주 그 착한 교인들이 이제 그 대학에 이제 자녀들을 보냈는데 아주 이쁜 여학생이 차 오는 거야. 오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와서 내가 물 주는 걸좀 보지. 그러면 제가 뭐요? 나를 굉장히 존경할 텐데. 응? 그러니까 별로 안 이쁜 애가 왔더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너무너무 이뻐. 바로. 그래가지고, 왕창 손해본 기분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와서 지나가기 전에, 물을 다시 줄까?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물 좋게, 안 좋게. 예? 물 좋게, 안 좋게. 예? 안 좋을 것 같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줬어요. 내가 물 주면서, 뭐 내가 예수님 같이 돼 보겠다고. 너무너무 내가 나한테 부끄러워 죽겠어. 근데 왜 그 이쁜 여자 대학생한테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을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아, 그 순간 이제 성경 생각이 나면서 남의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느끼는 것도 뭐예요? 죄라는 생각이 딱 나면 그것도 가늠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그 다 우리가 다 꼭 같은 인간. 그러면서 드디어 내 마음속에 내 혼자만 뭐 굉장한 의인인 것처럼 막 뭐 분하고 뭐 화가 나고 그럴 필요는 그런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건 뭐라 그래요? 위선 아니에요? 그런 걸 내로남불이라 그랬지. 그래서 인간은 다 그렇다 이게. 그러면서 그랬구나. 아, 그러면서 제가 화가 풀렸어. 그래서 예수님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런 식으로 내 마음 속에 먼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 예.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을 주고 그 두 번째 주는 건 진짜 쇼를 한 거지. 그렇잖아요. 왜? 내가 물을 충분히 줘서 지금부터 더 주면 이 화초에 해롭다고. 그래서 그때는 화초에게 해롭든지 말든지 나만 잘 보이면 된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는 위선적일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을 주고 이제 있으니까 그 여학생이 이제 지나가다가 봤어. 그래서 이제 여학생이, Oh, Dr. Lee, how nice of you. 와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뭐 별거 아닌 척 했다고? 뭐 미국에서 뭐 그럴 거 없는데 이 완전 쇼야. 우리 인생이 그런 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로. 그 미국 사람들 쇼 많이 하거든. Oh my goodness, 뭐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칭찬 듣고, 존경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제 물 다 주고 집으로 향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 상구야. 그래, 기분 좋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하나님 그냥 못 본 척 하지 뭘.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나는 잘났다는 것이 점점 이제 내려가고 그렇죠. 그래서 아. 겸손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구나. 우리는 교만에 다 길들여져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참, 그 당시에, 요새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세브란스라고 그랬습니다.
세브란스에 들어갔다. 그때는 이 의과대학으로서는 서울대학하고 막상 막하. 그래서 막 세브란스에 붙었다. 그러면 막 온 부산 시내에서 세브란스 가는 학생은 뭐야? 5명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당시에 막 시험 발표나 합격하고 나서 막 부산 시내를 걸어가면 그 당시에 기분은 온 부산 시민이 나를 보고 와 하는 그런 기분이었어.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도 어느 학교 붙었냐, 어느 대학 붙었냐를 물어봐야 기분 좋지. 안 물어보면 영 손해본 기분이야. 그렇게 살았다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때, 아,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두 사람이 다툰단 말이야. 너는 얘기해봐. 그럼도 듣고. 너도 얘기해봐. 듣고.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해? 조건적으로 판단해. 그럼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 이쪽에서 뭐래? 봐라! 이 박사님도 당신 잘못했다 그러잖아. 그럼 또 이 사람 뭐예요? 박사님 뭐 당신이 우리를 판단하고 권리. 이래가지고 세 명 다 어떻게 세 명 다 갈등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조건적 사랑의 그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에서 우리는 나오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아 그래 사람들이 다 같은 거구나. 내가 특별히 잘난 거는 아니구나. 이래서 이제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뭐 다툼이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서로가 다 뭐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화평케 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탁 나타나면 평화야. 자,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핍박이 일어난다. 아시겠죠? 이쯤 되면 돈 잘 보고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에요. 이쯤 되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의의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따져가지고 법적으로 따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며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진 존재. 그래서 이 중요한 무엇을 할 만큼 중요해진 존재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는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존재를 누구는 미워해?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이 미워하는 존재가 돼서 공격을 받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를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 이거는 기복신앙하고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는 교회에다가 피아노를 기부를 했더니 그것도 기부해놓고는 남들에게 못 알려가지고 안 다르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들은요 잘 살아. 왜? 사단이 마음껏 즐겨. 그래서 사단은 그 사람들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 복 받은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그래 고생이 많지. 그러나 꼭 기억해 천국이 너의 것이다.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 안 돼.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있어야 돼. 왜?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갈 곳은 뭐예요? 천국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단이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이 화평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 화평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11절도 꼭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 저도 욕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애들 교육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그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제가 교육을 시켰냐? 우리 의사들 간에는 특히 이제 인류대학을 나온 의사들 간에는 이제 일단 현실에서도 우리들끼리도 은연중에 경쟁을 해요. 아시겠죠? 경쟁을 하는데 그다음에 더 치열한 경쟁은 자녀들이 누구 애가 인류대학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그다음 치열한 경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예요? 하버드냐, 스탠포드냐, 우리 아들 스탠포드에 붙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아빠의 뭐를 올려주는 거야? 아빠의 명예를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저도 뭐 철저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들였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딸 둘이를 보고, 너희들 하버드, 아니면 스탠포드, 를 들어가야 돼. UCLA, 웃기지 마. 그건 아빠 레벨이 아니야. 근데 그런데 시시한 데 가면, 아빠 얼굴에 똥칠 하는 건 줄 알아.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누구의 자존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빠의 자존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걔네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무슨 작전을 썼냐. 너희들이 하버드에 붙으면, 그 미국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포르쉐.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포르쉐? 포르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포르쉐 사준다. 그러니까 애들은 포르쉐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 근데 또 텔레비가 보고 싶어. 놀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퇴근해서 집에 탁 왔다. 차고에 차고 문 열리는 소리가 찌익 하고 나잖아. 그러면 이제 안에서 아빠 왔다! 그러고 뭐해. 후다다다닥! 가서 책상을 잡채고 공부하는 척다. 이제, 그러니까 이 생활 전체가 위선이야. 그래서 제가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러고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제는 제 바람은 뭐냐면, 우리 애들이 인류대학을, 우리 둘째는 인류대학을 갔어. 근데, 인류대학을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 동기생들은 전부 뭐예요? 우리 딸은 스탠포드 가고, 우리 아들은 하버드 가고. 그럼 저는 이렇게 약고 팍 죽어. 근데 이게 인생이야. 아시겠죠? 이걸로 끝나서 됐을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버드고 뭐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애들이 다 죽기 전에,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죽게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겠죠?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도 어떤 욕을 많이 들어먹었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뭐, 뉴 스타트라고 뭐 하더니, 가정도 풍지박산돼 버리고, 애들, 이제 애들도 인류대학도 못 보내고, 애는 어떻게 키우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적인 비판을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 신앙의 만족을 채우려고, 애들은 다 희생시키고, 이렇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제가. 참 괴롭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해시켜 줄 수가 없죠. 야. 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을 받으면 그렇게 악한 말을 들을 수도 있다. 그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뭐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걸 보니까 나는 진짜 사단이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조건적 사랑의 신을 떠나서 무조건적 사랑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존재죠.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박해하고 비판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결국은 너희를 비박하게 된다. 그렇지만 너희는 뭐다? 세상의 소금이다. 예, 예. 세상의 소금이다. 예.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세상을 누가 간을 맞추겠느냐? 그 말이에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너희로 인하여 빛이 그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 저 집에는 예수를 잘 믿더니 하, 또 모든 게 편하고 참 또 사업도 더 잘 되고 남편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애들은 서울대학 덜컥덜컥 붙고 그랬네. 여러분 사실 서울대학 떨어져 가지고 고생을 좀 해야 사람이 돼요. 아시겠죠? 저처럼 덜컥덜컥덜컥 붙어 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옛날에 이제 미국을 이제 가게 돼 가지고 미국 의사 시험에도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미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시험을 보게 해요. 그게 붙으면요, 이제 미국 가는 의사가 돼.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엄마들이 장모 될 엄마들이 딸을 데리고 와서 일렬로 쫙 서요. 왜? 미국 가는 의사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위감으로 이거야. 미국 가는 의사.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음. 다음. 그러니까 이게 잘났지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 참, 예. 이렇게 되었다, 우리 아들, 딸들은 다 하버드 가고, 뭐, 이러면, 내가 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들, 딸 다 잘 키우고. 그래서, 저는, 참, 인생관이 달라져도 뭐예요? 정말 180도로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이거는 이 인간에게는 기적이야. 참. 자,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모세 율법은 완전하지, 아직도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그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완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하면 문제가 또 심각해져. 이거를, 너희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저는 오해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일요일이 아니다. 그래? 그리고 공부를 쫙 해보니까, 맞아. 나중에 바꿨어. 그것도 어디서 바꿨어? 그때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이렇게 다, 뭐요, 태양신 종교하고, 기독교, 이렇게 타협을 해.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바뀌어버린 거야. 와! 그러면 나는 안식일 지켜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바꿨어. 장로교회를 댕기다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확실히 지키겠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왔다는데, 나도 완전하게 지킬 거야.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탁도 없는 생각을 그때는 그게 옳은 생각이라고 확신하고 제가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요즘 와가지고 이게 또 뭐예요?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참, 자, 완전케 한다. 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완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꼭 설명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모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있다면 뭐다? 할례법하고 안식일법이다. 안식일 계명이다. 그런데
육적으로 할례법을 보면 육적은 글자 문자 그대로. 그다음에 율법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다. 그렇죠. 그래서 육적은 그냥 우리가 문자 글자만 읽은 대로 아 포경 수술을 하라는 거구나. 그럼 난 포경 수술했어. 그러므로 난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고. 그거는 육적으로 지킨 거야. 글자대로. 근데 영적으로 지킨 할례 그래서 이거는 포경 수술. 수술. 근데 그 할례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마음의 할례. 거듭나는 것이야. 예. 네. 근데 이거는 거듭남이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으라는 그 모세율법을 무엇으로 보아버린 거라? 육적으로 보고 수술만 받고서 나는 율법 지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할례법을 영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를 받았어?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을 받고 보니까 우와, 할례는 그 영적인 의미의 할례법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하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시어 어떻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 여기는 육적으로 할례법을 볼 때는 수술하라라는 명령으로 보았는데 여기는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거듭남의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것을 우리는 우리가 뭐예요? 수술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도록 모세율법을 줬고 그리고 그것을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 모세 할례법이 드디어 완전케 되는 거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이것은 할례법.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계명. 계명은 육적으로 보면 뭐예요? 토요일 날은 일곱째 날은 뭐예요?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일 안 하면 돼. 가게도 토요일 날 닫아야 돼. 여러분, 미국에서 토요일 날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데, 토요일 날 닫는다는 거는요, 그건 상당한 성의야. 그래서, 저는 안식교회 댕길 때, 참, 이 사람들은 진짜야. 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요. 토요일 날 문 닫아. 주소 토요일 날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응. 그 가게도 다 닫아.
세탁소 하는 사람 많아. 세탁소 안 해. 그러니, 저는 그때, 이야, 이 교회야말로 정직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래서 그 안식일 교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이제, 그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휴식해. 예. 그러나, 영적인 휴식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야. 영적인 안식 휴식은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했을 때 드디어 나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니, 그게, 그걸 몰랐다니까. 그저 일만 안 하면, 토요일 날 일만 안 하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거. 라고 오해했던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토요일 안식, 휴식.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휴식은, 안식은 무슨적 안식이요? 육적, 몸이 쉬면 돼, 몸이. 몸만 일 안 하면 돼. 근데 이것은 몸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 어떤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비로소 죄로부터 뭐예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안식하게 하겠다. 이게 영적 안식이야. 그거를 하겠다. 그 영적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서 약속으로서 이 안식일 계명을 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할례법도 뭐라고? 약속이야. 약속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이며 그다음에 동시에 뭐다? 표징. 표징은 뭐예요? 상징.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누구의 약속이라? 나의 약속이라. 그래놓고, 자, 언약입니다. 할례법은 약속.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희와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상징하는 뭐라? 표징이다. 그래서 할례법은 뭐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포피를 베어라. 이것은 포피를 베는 것 자체는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거듭남의 상징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서, 와, 이거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할례는 어디 받는 거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고 죄의 몸을 벗어나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자 다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로부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마음의 쉼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 언약이고,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토요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토요일 날 아무 일도,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는 것을, 그것은 마음의 쉼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가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면 그제서야 할례법도 어떻게 완전케 되잖아. 그제서야 안식일 계명도 완전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완전케 아니야. 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런 영적인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내려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율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완전케 하려 왔고, 이제 이렇게 율법의, 모세 율법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깨닫고, 이것이 이제, 이것은 몸의 안식이고, 여기는 뭐예요? 마음의 안식. 이것도 결국 그 토요일도 하나의 표징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음의 안식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안식일 계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꾸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며 또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라. 그래서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케 하시면 그 율법이야말로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여기 보면 로마서, 자,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한 무할례자도 뭐요? 믿음. 이제 할례법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모세 율법은 그 불완전했던 율법은 이제 완전케 너희가 거듭남으로서 그 율법은 완전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다. 왜? 불완전했던 거다. 그 불완전했던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완전케 했다. 너희들은 그 불완전한 율법을 육적으로 보았다. 드디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드디어 너희들이 육적으로만 지키던 그 율법의 영적 의미를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확실해지고 완전하게 된 것이고 더 굳게 세워진 것이지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이제 이렇게 여러분 마음 속에 다 정리가 되면 이제 혼란이 없었죠. 아, 뭐, 내가 율법은 폐했으니까 지킬 필요 없어요. 뭐, 이것도 무슨 소리 하는 줄 모르고 하는 소리고, 아,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이것도,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얘기고, 이래서 지금 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제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예,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이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화평이 착 이루어지면 세로토닌이 착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평화스럽게 돼. 그러면서 유전자가 그 평화 속에서 착 켜지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생산되게 되고 그래서 유전자들은 켜지며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울증 또 무슨 마약 중독,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그런 문제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드디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노동으로부터 쉬어서 쉬는 안식은 그것은 단순히 영적 안식, 마음의 안식의 상징이었을 뿐이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책임지고 다 피 흘리고 죽여주셨다는 그 믿음 속에서 그 감사 속에서 우리들의 영적심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드디어 십자가상에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해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거듭남의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진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감사와 함께, 이 기쁨과 함께 우리의 유전자들도 생기를 받아 치유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